너무 성능이 좋아서 보스가 순삭되는 무기만 사용하다 보면 가끔은 성능도 좋지만 때리는 맛이 좋은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타 한 방에 타격감이 찰진 0티어 대형 무기들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무조건 전회만 사용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무조건 출혈이나 쌍수 딜을 넣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타 한 방의 성능이 확실해서 구르고 때리는 재미가 있는 무기들입니다. 오늘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무기 한 가지와 함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무기 두 가지를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세 가지 무기 모두 마지막 보스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0티어 대형 무기 세 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첫 번째 무기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끼창 용 할버드입니다. 이 무기를 구하는 곳도 약간 외진 곳에 있고 그 성능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이 사용되지 않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긴 리치와 강한 데미지뿐만 아니라 전회에 냉기 속성 추가와 범위 데미지까지 붙어 있어서 전회와 평타를 섞어서 써보니 정말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제가 주로 썼던 공격 방법은 적당한 거리에서 평타를 넣은 후 전회로 연속 공격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 약 공격은 찌르기 3연타로 들어가고 강 공격은 횡배기 2연타로 들어갑니다. 구르기 후 공격은 횡으로 들어가고 백스텝 후 공격은 찌르기 공격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다양하게 골라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잡기를 하고 차지 공격을 하시면 회전 공격을 하실 수도 있으니 컨트롤이 좋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회 공격은 기본적으로 1타 회전 공격 후 강 공격을 누르면 2연타가 추가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냉기 속성 데미지가 추가되고 경직도도 높은 편인데 약간의 슈퍼 아머 판정도 있어서 몹들의 웬만한 공격을 그냥 뚫고 딜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끼창의 모양도 기본적으로 화려한 데다가 냉기 속성까지 더해지면 더 화려한 무기가 되어서 플레이하면서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는 무기였습니다. 추천 탈리스만은 대형 무기이지만 연속 공격이 가능한 무기이니 부패 입검의 휘장, 밀리센트의 의수를 써주시면 좋고 전회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알렉산더의 파편도 추천해드립니다. 저처럼 컨트롤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마지막 보스까지 영체 없이 그냥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평타와 전회의 공격들이 잘 어울린 균형 잡힌 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회나 영체 플레이에서 벗어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길 권해드리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구하는 방법은 영상 뒤쪽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스도 생각보다 잘 사용되지 않고 그 성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입니다. 아무런 전투 없이 1렙에 구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긴 리치와 높은 경직도가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특수 무기가 아닌 일반 무기라 전회도 취향껏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돌진 전회를 그냥 사용하셔도 정말 성능이 좋습니다. 피통이 많고 경직이 잘 걸리지 않는 로데일 지하의 흉조 같은 몹들도 돌진 전회 한 번에 차지 공격 한 번이면 대부분 그로기에 걸려서 치명적인 일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약 공격은 찌르기 3연타이고 강 공격도 찌르기 2연타입니다. 구르기 공격을 하시면 횡으로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지 공격도 찌르기 공격인데 리치가 꽤 긴 편이라 안전하게 거리를 벌린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회를 돌진으로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추천 탈리스만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부패 입검의 휘장과 밀리센트의 의수, 알렉산더의 파편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써주신다면 돌진 한 번에 공격이 세 번 전후로 들어가게 돼서 연속 공격 판정을 받고 바로 딜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기를 구하는 법도 뒤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몹들과 거리 조절을 하며 긴 리치로 농락하며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극 초반부터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대형창인 랜스도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무기는 특대형 무기 중 긴 리치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특대형 도끼창, 바로 골렘의 도끼창입니다. 틈새의 땅을 뛰어다니다 만나게 되는 골렘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바로 그 큰 도끼창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도끼창과는 달리 크기가 매우 커서 분류도 특대형 무기로 들어가 있고 필요 스탯을 60씩만 찍더라도 데미지가 800이 넘어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양이 도끼창이다 보니 다른 특대형 무기보다 리치도 길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특수 무기가 아닌 일반 무기라 전해도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파고들어 올려베기라는 전해를 잘 사용했었는데 특대형 도끼창의 긴 리치로 올려베는 동작은 정말 보기도 시원시원하고 몹들이 날아갈 만큼 효과도 확실했습니다. 약공격은 종베기 3연타이고 강공격은 횡베기 2연타입니다. 구르며 공격하면 종베기 공격이 들어갑니다. 차지 공격도 횡베기 공격인데 특대형 무기의 차지 공격은 후 딜레이가 크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올려베기 전회로 몹의 자세를 무너뜨린 후 바로 차지 공격으로 이어주시면 보통 그로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치명적인 공격까지 이어주시면 대부분의 몹들은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탈리스만은 특대형 무기라 스태미너의 소비가 크니 녹색 거북 탈리스만을 껴주시면 좋고 공격형 전해를 쓰신다면 알렉산더의 파편도 좋은 선택입니다. 국민 버프 3종을 함께 써주시면 마지막 보스를 잡을 때까지 강력한 데미지의 무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무기를 구하는 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용 할버드 무기를 찾으러 가는 곳은 신봉자의 숲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림그레이브 지역에 있는 우물에서 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까지 내려오신 이후에 길을 따라서 앞으로 조금만 쭉 이동해 주시면 요 신봉자의 숲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 신봉자의 숲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포탈이 있고요. 요 포탈까지 뛰어가는 길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몹들은 가능한 무시하고 그냥 쭉 뛰어가 주신 이후에 긴 원통이 이렇게 보이면 요 원통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활 쏘는 몹 하나 있는데 요 몹은 안 잡으면 굉장히 귀찮으니까 요 몹은 잡아주시고요. 요 위에 올라가시면 포탈을 바로 찾으실 수 있고 요 포탈을 타고 이동하시면 어떤 보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보스를 잡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용 할버드 무기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탈을 타고 이동한 곳에서는 북서쪽으로 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시면 되는데 멀리서 눈으로도 보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스가 보이는 쪽으로 말 타고 그냥 조금만 뛰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보스는 용인병이라는 보스입니다. 생각보다 난이도는 높지 않고요. 덩치가 커서 때리기도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패턴도 단순하니까 아마 잡는데 그닥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보스의 피가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몇 대 맞더라도 그냥 같이 때려주시면 생각보다는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보스를 이렇게 잡고 나면은 우리가 원했던 용 할버드 무기를 확정적으로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랜스 무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림그레이브 지역의 전쟁 배움의 낡은 집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조금만 뛰어가시면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언덕에서 어떤 건물 위로 뛰어내려서 여기에 랜스를 드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말 타고 북쪽으로 그냥 계속 뛰어가 주시면 되고요. 북쪽으로 계속 뛰어가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언덕 위에 도착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덕 아래쪽을 살펴보면서 쭉 가시다 보면은 뛰어내릴 수 있을 만한 곳이 확인이 되고요. 여길 뛰어내리시고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아무런 전투 없이 랜스를 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골렘의 도끼창을 쉽게 구하는 곳은 스톤빌성에 있는 승강기 측 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수탑 앞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요 길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요 길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레벨이 높은 지역이 아니라서 가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위아래에서 뭔가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저렇게 날아오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포 같은 거 앞에 져 있는 애들 몇 명을 잡아주고 가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다가 여기 도착해서 왼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림그레이브 지역 신수탑 교량이라는 축복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에 도착하신 이후에는 앞에 있는 골렘을 반복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골렘의 도끼창은 확률 드랍이기 때문에 요 앞에 도끼창을 들고 있는 골렘 두 마리를 반복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여기가 초반 지역이라 골렘 자체가 강하지도 않고 골렘의 도끼창 확률이 높은 편인지 저는 3번 만에 어렵지 않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리 쪽이 보통 약점이니까 다리 쪽을 조금만 때려주시면 쉽게 잡으실 수 있고요. 요 앞에 있는 골렘도 동일합니다. 지금처럼 생뚱맞게 뒤에 있는 활 쏘는 골렘이 요 도끼창 골렘을 때려주면 땡큐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식을 3번이나 4번 정도만 반복해 주신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렘의 도끼창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